정부는 최근까지도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섣불리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왜 그런 건지 또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지 조윤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정부 관계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면서 부동산 규제를 풀면 부작용이 클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다주택자들이 대출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사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 전체적인 정책 기조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입장 오늘 180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사를 간다든지 이미 당첨이 됐다든지 해서 이걸 이동해 가야 되는 이런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레고랜드 사태로 돈줄이 막히면서 건설사 연쇄 부도 우려까지 나오자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돌아선 어제 청년주택 정책도 같은 흐름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서울 수도권입니다. 집값 15억 대출이 풀리면 서울 강남과 목동, 여의도 등의 고가 아파트가 우선 영향을 받습니다. 또 분양가 12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을 풀어주면 수도권에선 중형, 서울 강남에선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금 마련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당장 집값이 뛰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치솟는 금리 때문입니다. 또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 DSLR 규제도 남아 있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인 사람은 5억 원, 1억 원인 사람은 7억까지 빌릴 수 있지만 매달 2,300만 원을 은행에 갚아야 하는 만큼 실제 실행에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풀어줘야 여기서 좀 신용이 좀 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집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 누가 쉽게 대출을 할 수 있겠어요? 8%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금융 불안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큰 정책 방향과 달리 갑자기 규제를 푸는 건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해쳤다는 지적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